24팀 준비됐으면 설명 부탁합니다. 네. 그 착공 시키면서 설명. 마음껏 편한 대로. 네, 저희는 먼저 쓰레기 분류 배출을 주제로 삼아서 만들었고요. 큰 거는 이쪽으로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얘가 막으면 이쪽으로 보내고, 작은 거는 일부러 센서를 조금 위에 달았습니다. 작은 거는 감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센서를 위에 달고 여기까지 갑니다. 큰 거 다시 한 번. 큰 거요. 네. 무조건 큰 거는 감지를 해서 이쪽으로. 큰 거는 감지를 해서. 네. 이게 어떤 센서를 활용하는 거예요? 네, 초음파 센서가 초음파 센서 값이 5 미만이 되면은 0.5초 뒤에 이 서버 모터가 움직여서 그 쓰레기를 밀어내게 됩니다. 네. 이거를 주제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? 저희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싶어지는 마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큰 거 작은 거를 구분하면 환경 보전에 뭐가 좋을까요? 일단은 사람이 손수 그 뭐야 큰 것과 작은 거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고,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분리돼서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, 큰 건 큰 것끼리 폐기될 수 있고, 큰 거는 또 따로 이제 작게 만들어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보다는 아니 큰 거보다는 작게 만들어서 하는 게 매립지가 더 많이 매립됩니다. 그래요.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을까요? 유튜브 봅니다. 딱히 없긴 한데 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를 이제 버리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기만 하면은 알아서 큰 거와 작은 거가 분리됩니다. 알아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. 그래요. 수고했어요. 수고했습니다. 네, 잘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